양양바람이. 네, 안녕하세요. 엔트연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마일즈크래프트의 앵글파인더 840이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을 보니까 주성치 형님의 월광호압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앞에 살짝 만들어 봤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앞에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이 제품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전에는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면 이제는 많은 연장과 많은 공구를 아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물을 창조해 내십니다. 사실 그 어떤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한 번의 작업으로 좋은 결과물을 낳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치와 그 노하우를 한 번만에 따라가기는 정말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넘기십니다. 아유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 어때?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이런 식으로. 오늘 소개할 제품이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기술력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 비전문가인 내가 전문가처럼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구, 그런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마일즈크래프트의 앵글파인더 840이 각도 측정기입니다. 각이 있는 부분을 간단하고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각도기입니다. 직각 부분을 포함해서 각이 작은 예각 부분이나 각이 큰 둔각 부분 한 번의 설정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몰딩의 직각 부분, 각도 부분이죠. 직각인 경우에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예각이나 둔각 같은 경우는 그 각도를 측정해서 절단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이 제품은 내가 측정해야 할 부분 갖다 대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그 각도를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용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일즈크래프트의 앵글파인더 840이 정확한 목공 작업을 위한 각도 측정기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작업해야 할 모재 부분에 정확하게 각도를 설정한 다음 잠금 레버를 눌러서 설정한 값을 고정을 합니다. 뭐 그럼 그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죠? 앵글파인더의 중간을 보시면 노란색의 각도 분배기가 있습니다. 모든 각도를 절반으로 나눠서 측정값을 커팅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 절단기에 앵글파인더를 고정시킨 다음 절단기의 날을 각도 분배기와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측정한 각도를 정확하게 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인 경우에는 한 번의 커팅으로 직각이 가능하지만 각이 작은 예각이나 직각보다 큰 둔각인 경우 반대편 각도로 같은 방식을 옮겨서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앵글파인더 양쪽에는 측정한 각도를 안정적으로 모재에 마감할 수 있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을 눌리면 모재에 걸릴 수 있게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지대로 모재의 한쪽 선에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각도 절단기 사용 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앵글파인더 같은 경우는 14,2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성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제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에 참 괜찮은 제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제품, SB툴에서 나온 조종 스퀘어 AS66 이라는 스퀘어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자와 회전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올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각도를 맞춘 다음에 레버를 잠궈서 그 각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앵글 파인더를 소개하면서 각도 조절자를 하나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고 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끝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T자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다기능적인 조종 각도 스퀘어입니다. 이 고정자의 길이 같은 경우는 550mm이고 이 회전자의 길이는 650mm입니다. 그런데 가격선이 조금 비싸요. 가격은 한 32,000원에서 한 36,000원 정도 합니다. 예전에 중국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물론 가격도 저렴하겠지만 SB툴 같은 경우는 국산 제품이죠. 조금 다른 점은 이 조절 레버에 뭐 스프링 같은 와샤가 있는데 이 와샤 제품이 있음으로써 각도 자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제도 하시는 분들이나 목공할 때 이렇게 각도를 선을 마킹을 하셔야 될 부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일즈 크래프트의 앵글파인더 840이 제품, 그리고 SB툴에서 나온 조정 각도 스퀘어 AS66 이 제품 영상 하단부에 구매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제품의 설명서 같은 채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투연달입니다.